엄청 많았었거든. 건물들이, 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전력이 없다. 전력이 없을 때는 하나 만들어야지, 뭐. 하나 만드세요. 이런데 공간 딱 하나 잡고. 어? 뭐야 이거 그냥 하나 새거가 있었네. 잠깐만, 근데 이게 겹치면 사실 이게 전력이 안 좋아요. 이게 겹치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멀리다 하나 둡시다. 여기다 하나 두면 진짜 개이득인데. 오! 오! 이거 좋죠? 이거 좋아요. 진짜 가난하다. 가난해, 가난해. 땅이 넓어져도 힘들어. 됐어, 이제 완두콩. 완두콩은 와인 많이 만들어야 돼. 잠깐만, 저기 좀 상황 좀 보고 올게. 여기는 뭐 추가적으로 이거 업해줄 수 있는 건물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동으로 해놔. 자동으로 해놓고. 사야 됩니다. 스팀에서 샀습니다. 자, 다음 판은 우측 상단의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의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두 개만 이제 극복하면은, 이두 개만 극복하면 돼. 자, 완두콩 한번 조집시다. 완두콩 한번 더 한번 갑시다. 완두콩 한번더 가. 아니다. 이제 됐냐? 아, 이거 하나 더 가야 돼, 역시. 하나 더 가고. 이게 깔끔하게 지으려고 해도 꼭 칸이 남아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네요. 도나 쭉쭉 떨어져라. 또 대출 받아라. 스페이스포트? 우주로 가라고? 근데 야, 우주로 가면은 거기도 또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전력이 또 모자르네. 하나 달아야겠어. 그치, 그러면 세 군데를. 와, 이거 무슨 프로토스 마인드 컨트롤이야? 뭐야, 이거? 진짜야? 하나를 더 관리해야 돼? 나좀 살려주면 안 돼? 그, 룬형 데리고 와가지고 게임 시킨 다음에 내가 네 계정 준 다음에. 아, 이거, 아, 네 계정이 아니지, 이거. 이거 카르미네 아닐 건데. 룬형한테 부탁해서 룬형하는 거딱 보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형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됐어, 됐어. 이제 경제성장 보세요, 여러분들. 여유가 안 넘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뭐 20대, 뭐 30대다 이러죠?
좋아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자, 와인을. 와인 공장 하나 더 만듭니다. 경제성장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다며. 근데 나는 왜 지금도 가난할까? 마이너스 3만대인데요? 와인이 아직도? 나 우리나라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진짜 빡치는 거 하나 있어. 버스비 오른 거. 그거 용서가 안 돼. 시외 버스 탈때 개부담돼, 솔직히. 진짜 그게, 야, 시외 버스가 2,000원이 넘는데 거기서야 2,300원 오른 게좀 많이, 말은 많이 타격이 돼. 그것도 왕복이잖아, 그러면은. 어느덧 이제 내가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막이막 진짜 만 원씩 들어. 왕복비가 7, 8천 원씩 막 든단 말이죠. 자, 이제 살만해. 엄청 살만해 지금. 넘쳐 흘러 아주 그냥. 이 정도 여유분을 두고. 아니, 이제 경기가 성장을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레벨이 올랐는데 왜안 하느냐, 이 인간아. 너의 저거를 올려주면 안 되겠구나. 경기를 올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게 뭔가 나오나 보다. 아, 저기 한번 본 거야, 상태. 이거? 아이언맨? 아! 전철인데? 그래, 야, 전철비도 올랐지. 개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야. 전철비도 올랐어. 서울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대중교통이 다 올랐어, 이제. 이거 보니까 갑자기 빡 도네. 아, 갑자기 생각났네. 아,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만 운영되네. 여보, 미친. 야, 아니야. 이거 여기다 지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이거 물론 게임이지만, 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런 데다 좀 지웁시다. 이거는, 너무 현실감 없잖아. 이때까지는 진짜 현실감 있었어, 게임이. 이때까지는 최고로 현실감 있었어, 게임, 진짜. 이때까지는 뭐야, 이거 이렇게 막 떼었다 붙일 수도 있네? 가만 있어봐, 이거 완두콩이 지금 모자라요. 여기다 둬야 돼요. 이거 봐봐, 이때까지는 막 이런 거막개 리얼하잖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공사하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실제 막. 이때까지는 뭔가 이게 뭐 축소판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진짜야, 완전 리얼이었는데 저기 약간 멀리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게임 개잘 만들었다, 진짜. 인정한다, 진짜. 게임 개잘 만들었어. 자, 봅시다. 전철이 생겼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그렇지, 전철에 대한 건 이제, 아, 지금 알았다. 이게 전철 있죠? 여기는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건물 쪽에 이게 따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애초에. 이 사람들은 다 전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철 만들라!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와, 근데 이 땅을 어디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언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주시켜야 돼, 이거는. 잠깐만, 이거 이주시키려면은 세 칸짜리들은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 아예 없애. 이러면 과일이 안 좋아지려나? 근데 저렇게 있는 거 이제 많이 없애야 돼. 저건 아니에요. 하나로 잘 돼야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것도 나릅시다.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이게 요구사항이 물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맞는 요구사항들 뿐이야. 이런 대도시에 전철이 있어야지. 과일 이주시키면 되는데 없앴다고요? 방금 과일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하나씩 있는 게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확장한 게 아닌 거야, 애초에. 그게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이 뭐냐? 그게 있음으로써 그 전력 낭비가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과거의 실수들이기 때문에 발견해서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서 그 땅에 건설하면 이득이잖아요. 오늘의 교훈은 실수를 하고 살지 맙시다. 자, 이 정도면은 그만 옮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오른쪽 이런 여기까지 이게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될것 같아. 됐다. 약간 아래쪽에다 지어야 돼. 제발! 아유씨, 니들은 그냥 여기 찌그러져 사세요, 이씨. 왜또 왜? 또 왜? 아, 개어. 아, 암 걸려. 아, 미치게 암 걸리겠네, 이러다가 진짜. 야. 이거 잠깐 다른 데로 이주시켰다가 저기 건물 옮겨. 이사 가세요. 강제 이사 가, 이씨. 경찰 요구하지 마. 부탁한다, 얘들아. 됐어. 그래.
아니 잠깐만, 이것도 길 이렇게 만들 필요 없죠. 그 어제 싼 똥을 치우는 느낌이다. 어, 맞습니다. 아, 이거 옮겨도 최대한 오른쪽에 붙여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자, 간다. 아우, 하나 더 짚어 냈어. 주가가 다시 흔들려?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내가 전철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성장이 좋은 게 아니야.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그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걸 마치 당연시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만족이 선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사람 게임이야.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삶의 질이 올라가면은 행복 만족도라는 게 올라가고 그 나라가 성장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더 삶의 질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더 마땅한 그런 또 권리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아까 뭐 전철 막고 떴습니까? 전철 이제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서 전철을 못 지우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근데 전철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가가 더 내려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게임. 근데 이 게임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다 그러잖아. 그쵸? 예전에 왕도야 자동차가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동차 있는데 불편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없으면 왜 비행기 못하냐. 비행기 하루만 운행 안해도 사람들 불만 폭주 난리 나잖아. 오히려 잘 살게 되면서 그게 이제 당연시하게 되는 거야. 결론은 개새끼다. 개새끼다! 자, 옮깁시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복구할만 하고요. 처음에 이 모든 거를 계산하지 않고 하면은 안 되는 게임이고. 야! 그래도 야,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여기 하나 옮김으로써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뭐 만들어주면 되는데. 좋아요. 그렇죠? 이거죠? 좋아요, 좋아요. 원자재가 없네? 과일. 아까 내가 많이 없애버렸지? 잘못 지었다면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잠깐만, 이게 똑같은 게 네 칸. 자, 이거는 아니다. 확장해. 여기 이렇게 가자. 애초에 이 길도 필요 없다. 뭐 하는 거야, 씨. 아, 미친. 아, 힘들어. 아, 오늘 똥 많이 싸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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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다 좋아졌어요. 이제 다 좋아졌어요. 됐어 얘들아, 이제 니들 솔직히 살만해졌다. 인정하지?
어? 니들 솔직히 다 살만해진 거야. 이제 바이오 요것만